찾았을 건데? 찾았나요? 왜안 바뀌지? 안녕하세요. 됐다. 좋아요. 오. 이거 컴퓨터 이 바탕화면을 흰색으로 해놨어요. 얼굴이 밝아 보이려고. 다들 잘 지내요? Hello. Hola. 저녁은 간단하게 그냥 편의점에서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먹고 그리고 바로 깼어요. 아, 오늘따라 그냥 그 되게 육개장 컵라면을 되게 먹고 싶었어가지고 먹고 왔습니다. 그냥 먹었죠. How are you? I'm good. 아이다이요. 僕もめっちゃ会いたいですよ。어제 앨범은 누구의 카드를 뽑았는지. 아, 제가 오늘 조금 아침에 보컬 레슨 있던 거를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 선배님 앨범을 못 갖고 왔습니다. 미안. 하이 케빈, 마할키다. 치킨 나도 먹고 싶다. 어제? 어제? 말해도 되나? 뭐 어차피 볼 건데, 그치? 그냥 성수동 2편이에요, 2편. 뭐 찍었는지는 못 말해주고, 릴러랑 찍었습니다. 승빈아, 레오랑 같이 만든 여권 커버 사용하고 있어. 네, 그럼요. 레오랑 그 여권 케이스 만들었어요. 헤이, 하이. 아유, 영상 올라오면 봅시다. 영상 올라오면 봐요, 영상 올라오면. 머리색 뭐 덮을 계획 있어요? 한 12월쯤에 저는 다시 흑발로 덮을 겁니다. 흑발로
올해까지만 이 머리색을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다시 이제 색발로 하지 않을까. 금발 찰떡인데, 평생 금발에. 이게 모니터가 밝아서 제가 피부가 이렇게 좀 하얗게 머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지. 막상 보면 좀 피부톤이 제가 좀 어두워가지고. 애드바이스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어. 왜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거든. 요즘도 운동해? 그럼요. 지금 운동복 입고 있잖아요. 오늘 라이브 끝나고 운동할 거예요, 키보랑. 아니요, 오늘은 아직 운동 안 갔어요. 이제 곧 가야 할 겁니다, 라이브 하고. 네. 근데 생각보다 저희 회사분들도 그렇고, 샵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백발이 잘 어울린다. 뭔가 다른 느낌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조금 머리가 노란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보색 샴푸를 계속 샵갈 때마다 하긴 하는데. 근데 탈색을 한번더할 거예요. 완전 흰 색깔로. 색깔 빠지고 막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세이 하이, 떼아모. 헬로. 아, 네, 봤습니다. 버킷 챌린지. 안 그래도 이제 챌린지 영상이 곧 올라갈 거예요. 머리 관리 힘들겠다. 딱히 힘들진 않아요. 머리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상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요즘 카일이 공부하고 있다는데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마치 일본어 내가 처음 공부했을 때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카이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백발의 섹시한 컨셉 해주라. 되게 우리 에드바이스들은 섹시 컨셉을 보고 싶은가 보다. 안내용이 뭐지? 안내용. 엥? 시우? 무슨 시우? 우리 뭐 하나? 나도 모르는 스케줄이 있어? 무슨 시우예요? 무슨 시호 말하는 거지? 큐? 뭘 시구해? TF 인쳐야 되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봐요? 아, 진짜? 나. 아, 저번에 시구시타 물어보신 게 다음 주 일요일 그거구나. 아, 그래. 아, 그게 다시 다음 주 일요일이야? 승빈아, 나야.
아니면 레오야? 난 나지? 난 나야. 댓글에 나야 아니면 레오잖아. 난 나야. 백발의 케빈 오빠 진짜 보고 싶어. 그러게요. 내가 백발 한 상태로 일본을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 내가 덮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물어봐야겠다. 쉬고 싶다? 한 저번 주에 물어보셨거든요, 매니저님께서. 너는 쉬고 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서. 그때 해보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됐나 봐요. 전 쉬고 말고 쉬타. 야구 방망이를 앉아보고 싶어. 한번 공을 쳐보고 싶었어. 이게 무슨 립밤? 저는 읽었습니다. 재고요, 재고. 제가 원래 무대 의상보다 운동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운동복 입었을 때더 간지나 보일 거예요. 호라이즈랑 친하더라고요. 호라이즌 분들이요. 그냥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귀여워요. 네, 맞아요. 빈치님이 저보다 형이에요. 한 살. 근데 이제 뭐지? 제가 빈치 형이라고 하면은 호라이즌 이제 동생 멤버들이 더 웃더라고요. 형 같지가 않다고. 호라이즌 분들 이제 곧 국내 데뷔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셔가지고 워낙 실력도 좋으시고 넌 걷는 거 좋아해?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날씨가 더우면 안 걷고 싶고. 그럼, 밤에 걷는 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원할 때? 날씨 더울 때는 피부 타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할 때 대부분 이제 멤버들 레슨 있는 친구 픽업해 주실 때 그때 같이 타거나 아니면 그냥 전기 자전거 타고 다녀요. 레슨 있을 때만 픽업해 주셔. 그쵸? 그러니까 저는 레슨이 없는 날이 있으니까. 전동 킥보드는 안 타죠. 헬멧 쓰기 귀찮잖아요. 승빈아, 나 공부해야 돼. 나한테 뽀뽀해지면 공부할게. 뽀뽀 안 해주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나오면 되지. 난 전동 킥보드 탄다고 안 했는데? 전기 자전거를 탄다고 했는데? 전기 자전거는 면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난 킥보드 안 타.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따릉이 아니면 전기 자전거.
난 자전거라고 했는데 킥보드는 안 사요. 왜냐면 위험하잖아. 운동도 안 돼.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또 재발급 받는 게그 임시 면허래. 아 계속 면허 얘기하니까 그 임시 민증 그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찍었어요. 이상한 거 말해가지고 진짜 나도 아이고. 면허를 따면 왜? 나 이제 면허 청민이? 아니 왜 면허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면허 있으면 있는 거지. 난 있어도 없다고 말 거고, 없어도 있다고 할 거야. 그치, 콘텐츠로 이제 내가 이제 뭐 데리고 좀 캠핑 같은 거 가는 것좀 해보고 싶었는데, 좀 일이 커지니까 위험하고. 어떡하지, 다른 아이돌을 좋아하게 됐어. 점점점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 에델바이스는 혼자. 아, 귀엽네. 역시 우리 에델바이스랑 대화하면서 라이브 하는 게 너무 귀여워. 저희 소속사 근처에서 머리 이런 색깔이 마스크 쓰고 자전거 탄다 그럼 저밖에 없어요. 이 동네에서 머리색 저만큼 밝은 사람 못 봤거든요. 항상 귀여운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한답니다, 저는. 왜냐면 이제 그럼 보면 잡아도 되냐고요? 못 잡을 텐데. 그쵸. 왜냐면 내가 모자 맨날 까먹어. 나갈 때아 모자 쓰고 나가야겠다. 머리색이 제가 밝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번거지를 항상 쓰는데 앞뒤로 다 가릴 수 있는 걸로. 근데 그래서 맨날 아 근데 제가 또 모자 쓰는 습관도 없고 깜빡깜빡합니다. 머릿결? 진짜 하나도 안 상했어요, 나. 나는 근데 원래 머릿결이 잘 상하진 않는 것 같아. 오빠는 피곤하지 않은 운동 추천이 있나요? 저는 운동을 할 거면은 땀이 진짜 많이 나고 막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 좀 뿌듯하잖아. 아 그치 엑시트 때 이제 그때 당시엔 탈색을 너무 많이 했고 한세번두번 했나?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생겼어요. 그쵸 그쵸. 그때는 머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한 탈색을 하도 이제 잘안 하다 보니까 제가 누워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때 빼고. 물구나무서기는 오니가 잘하지. 오니가 잘해, 오니가. 언니.
띵트를 해봤어? 초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본 것 같아요. 신비나 모기 물린? 고통받는 중. 저는 원래 모기를 잘안 물리나 봐요. 우리 막 다른 멤버들 예를 들어서 운이가 모기를 물렸다 하면 저는 안 물려 있고. 내 피가 맛없나? 캠냐는 요즘 무슨 레슨을 받아? 연기 레슨. 이제 아마 곧 안무레슨 들어가고 보컬 레슨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크림소다 불러드려요? 불러주라는 거요? 짧게. 아까 제가 원래 오늘 노래를 라이브 하면서 부르려고 했는데 오늘 보컬 레슨이 조금 하드하게 바꿔가지고 목이 조금 위험해요. 저희는 안무 레슨을 수업을 하던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연이 있으면 이제 공연 돈좀 다시 맞추고 안무 기억하고 이런 걸 하죠. 벌써 입은 가득 퍼져 정말 번특별한 걸리 넌 탄산처럼 팍 터져 이미 야마비 된듯 사랑 앞에서 baby 자꾸만 비트를 까다로운 척 이미 저리 돼봐도 원래 모든 해로운 느껴지는 건 알지 멈추지 못할 every time 내 모든 걸 뒤흔든 것만 I need all your cream soda 너가 없을수록 좀더 달콤해 저내 맘을 아주 쏙 담아 I need all your cream soda 떡 서는 듯한 느낌 꽤나 부드러운 green 섞일수록 더욱 진해져 babe 그러네? 인식이랑 똑같네? 그럼요. 이 벽에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이 색깔로 해주세요. 나 전에 지나가는 백바지 신상. 그거는 어르신께 사과를 해야 돼요. 아이고야. 저는 오히려 이제 여름에는 진짜 사복을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스포츠 이런 의류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팁입니다. 지나가다 운동복에 머리 깎아야 돼. 그럼 저 의심 해볼 만해요. 근데 다 나이키다. 그럼 무조건이에요. 애착 청자켓 자주 입잖아. 그거는 좀 촬영 입거나 조금 뭐가 있으면 있고, 아니면 진짜 다 운동복이에요. 아니요, 같은 옷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운동복은 제가 땀을 운동을 많이 하니까 바로바로 빨고 해야죠.
요즘 좋아하는 액세서리 있어? 확실한 건 요즘 반지는 안 끼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막 손에 요즘 액세서리 진짜 안 끼는 것 같아요. 승기나 누구 포카 나왔어? 백현 선배님이랑 교환하자. 백현 선배님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교환을 못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긴팔이면 저는 무조건 반팔 반바지인 경우가 진짜 드물어요. 무조건 상의 긴팔 아니면 아래 반바지 아니면 아래 긴바지 위에 반바지 아 위에 아래 긴바지 위에 긴팔티. 근데 긴팔티를 안 입고 이렇게 조금 바람막이로 입어요. 아, 진짜 직구죠. 더워도 자전거 타고 금방이니까. 캠냐, 여름에 패딩 입기, 겨울에 나시만 입기, 겨울에 나시만 입기요. 제가 더위를 좀잘 먹고 잘 타서 더운 건 진짜 차라리 추위가 나요. 재난문자 알람 껐냐고요? 네, 껐습니다. 왜냐면 멤버가 많아서 전에 제 핸드폰만 꺼도 여기저기 들립니다. 아, 문자가 왔구나. 확인을 하죠. 저는 원래 우편물을 읽지 않습니다. 킴야, 제이라면서 라이브 약속은 미루더라. 어제는 내가 의도치 않은 컨디션에 미뤘고. 내가 하나 확실한 건 내가 기억하는 거는 내가 주말 전에 온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라이브 전에 라이브 보세요. 저는 주말 안 넘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건 지켰다. 사실 지금 완전히 낫지도 않았어요. 가까스라니. 근데 어제 내가 진짜 좀 머리가 좀 많이 아팠어. 야, 아팠다는데. 약속을 미루고 제인이, 가짜 제인이 이럴 거야? 나보고 아프지 말라며. 야외에서 촬영했어요. 아니야. 그냥 구경했죠. 저 성수동 처음 가봤어요. 이제 뭐 학창시절에 사실 기억도 잘안 나는데. 번진 점프? 오빠 팬카페 지웠어? 아니요, 안 지웠는데? 다음 팬카페 나 있는데? 난 번진 점프 해봤지. 난 번진 점프 진짜게 해봤지. 사실 지금 하라고 하면은 조금 다리가 덜덜 떨리겠지만 아 TF는 단체로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겠는지 얘가 말했을까. 우리 응원봉 응원봉은 언제 나올라나.
때가 되면 나오지 않을까요?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게 참 상황이 정확해요. 와, 캠프 가면 백현 선배님이랑 크림 소다 챌린지? 와, 진짜 소원이 없겠다, 진짜. 진짜 너무, 너무. 내가 진짜 오죽하면 나 진짜 선배님들. 아까 제가 저희 매니지먼트 실장님께 그랬거든요. 저 혹시 방송국 다녀와도 되나요? 떨진 않을 거예요. 다만 카메라를 안 보고 선배님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포카랑 앨범이랑 다 챙겨갈 거예요. 다 사인 받을 거야, 다. 오빠는 자기가 무슨 동물 닮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강아지. 나는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오빠가 아니라고 하니까. 나 요즘 느껴요. 백발하고 조금 강아지 느낌이죠. 캠녀 여권 케이스 만들어 본 후기 어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나는 좀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 무슨 사인? 아, 진짜 자전거 타다가 저 알아보신 분은 저 접어서 사진 찍어서 사진 좀 해줄게요. 나는 그런 거 조금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나 지나가다가 알아봐준 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아니, 따릉이, 따릉이. 전기 자전거 아니면 따릉이.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왜? 왜? 진짜 나는 모르겠다. 난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오늘 라디오로 돌립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라디오로 가시죠. 아니, 무슨 또 딴짓이야. 진짜 어이없어. 아,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요? 지금 코. 뭐요? 코 파는 거라고 물어보셨죠? 자, 연기 대본에. 아, 진짜 웃겨. 이게 진짜. 우연이라, 아, 진짜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 연기 대본이 코 파는 내용이에요. 제가 코 파는 게 아니라 코 파는 걸로 인해서 이제 커플이 좀 싸우는 그런 장면 연기 대사인데, 아, 머리 아파. 더위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그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드라마긴 한데 제가 안 봤어. 네, 그럼 오늘 어차피 시간도 많이 라이브 못 했었는데,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왜 다들 오늘 나에게 그러지? 나 그럼 다음부터 라이브 안 와? 나 진짜 라이브 안올 거야, 그러면. 케빈 유니버시 와주세요. 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지금 한국 에델바이스가 뭐 쿠팡이 뭐니 하고 있네요. 외투 벗으면 운동복이에요, 또. 또 운동복인데? 웃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기잖아, 진짜.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진짜. 옷자크가 왜 그렇게 내려가냐고요? 그러게요. 올라. 인스타 그런 계정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제 하다 하다 옷이 이제 지퍼가 대각선 있는 걸로 이제. 그럼 애초에 그냥 리본도 뚜껑을 이렇게 밑으로 그냥 열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하면 되잖아.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지, 그냥. 나만 알고 싶다, TFM. 나도 우리 애들 벌써 나만 알고 싶다. 워터파크 안 가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안전요 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입고 계셨는지. 구명조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나 이런 이미지가 웃긴 캐릭터로 가면 안 되는데. 키우가 물 싫어하는데, 키우는 우유 좋아해요. 수영장에 우유만 들어갈 수도 있어. 전물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저는 아까 제가 오늘 닭 찜닭 국물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헤비할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찜닭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Please say hi. Hi. 네, 찜닭 맛있게 드세요. 캠녀는 연습할 때 그날 할당량을 세워두고 그걸 다 채우고 퇴근하는지 아니면 그냥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해? 일단 억지로 연습하는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제 뭔가 집중도 안 되고 연습이 잘안 된다. 그러면 쉬어요. 차라리 오늘 그럼 컨디션이 안 좋은 걸로 그냥 간주를 해버리고 내일에다. 차라리 일찍 퇴근해서 일찍 쉬어버려가지고 컨디션을 좋게 만든 다음에 다음날 어제 못했던 걸 끌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하죠. 근데 노래 연습 들어가기 전에 목 풀고 이제 은계 음정 연습을 좀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노래가 안 된다 하면은 노래는 쉬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연기를 이제 좀 연기를 생각해 연기 연습을 하죠.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읽고 싶은 글만 읽겠습니다. 덕키, 근데 연기 레슨 너무 들어? 아니요, 건우 듣고 있습니다. 건우랑 저랑 둘이 들어요. 떼야모. 아니, 쿠팡은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어? 돌아버리겠네. 연기 레슨은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럼요.
연기 레슨은 이제 조금 이제 하고 싶다고 했었고, 뭐 드라마나 뭐 나중에 오디션 같은 거 있으면 해보고 싶고, 그리고 뮤지컬을 나중에 제가 하게 된다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연기가 좀 필요하니까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회사에 말씀드렸더니 적극 검토를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검토 뒤에 레슨을 하게 됐습니다. 널 좋아하나 봐. 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며. 너는 왜 이렇게 멍때리지? 이빨 승빈이 거예요? 네, 제 거예요. 다 재치합니다. 오늘 라방 오기 전에 뭐 했냐고요? 안무 레슨, 안무 레슨이 보컬 레슨 하고, 그리고 이제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아이스 버킷 챌린지 지목을 받아가지고 그거 촬영하고 숙소 가서 머리 한번 말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라방 킨 거죠. 노래 들읍시다. 요즘 노래 연습하고 있는 노랜데, 정승환 선배님의 친구 그 오랜 시간이라는 노래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네, 키보드에 배터리 문제였어요. 충전이 안 됐었어요. 충전하면서 쓰는 키보드. 정말 처음 알았잖아요. 살리오가 뭐야? 살리오가
한리온. 아, 이 친구들. 어, 이거 나 닮은 친구는 팀이구나. 배드 바치우 마루였나? 배드 마치였나? 배드 마루인가? 배드 바추래요. 배드 바치 마루네요. 배드 바치. 삼켜버린 너의 수가 없었던 친구 너와 나 오랜 시간 난 처음부터 아이 바치마루 데스 아이 바치마루 데스 헤어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스케줄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야 이제 크림 소다 솔로 버전을 제가 또 찍어야 되는데 챌린지 안무는 다 땄어요. 알겠어. 한번 들은 노래 틀지 말라고? 알겠어. 춤 보여주려고 했었지 나는. 나도 모르는 일에 막 끊으셨나봐요. 아 진짜 우리 애들만 미치겠다. 저는 오늘 라이브 짧게 할 거예요. 오늘 라이브 짧게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한 시간만 얘기했어요, 회사에 나와. 아, 더워. 케빈 and my team name so TFM 아 케빈 플리즈 죽지 못하랍니다 이제 아티스트와 팬은 서로의 존중성이 되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빠 나 드디어 여름방학 한국 가는데 어디 가는 거 추천해요? 오 진짜? 저는 성수동 가보니까 성수동 생각보다 그냥 거리 구경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남산다워 저도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한국 마땅히 재밌는 곳을 못 갔었습니다.
연습실은 뭐 있어가지고요. MAD 오시면 재밌어요. 정말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습니다. 엄마 저도 여름방학 때 한국 가요? 어디 갈까요? 한국도 요즘 근데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아 성수동에 거기 진짜 맛있어요. 레오랑 스파이 보였다. 큰일 날 보였다. 와. 관광 코스로 MLD 저희 회사는 아직 등록할 게 없습니다.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게 많아. 이쁜 곳을 갑시다. 더 이쁜 곳. 남산 타워도 있고 팔각정도 있고 물론 이제 교통이 괜찮으시면은 그런 이쁜데 드라이브 코스 좋죠. 저는 바다 좋아하죠. 추천할 만한 가게. 저는 대부분 맛집을 배달의 민족으로 먹어서. 우리 팬미팅 하면 좋겠다. 미니 팬미팅 뭔가 에드바이스 앞에 이렇게 팬미팅 할 때 노래 커버 같은 거 불러주고 싶다. 회사에서 미니 팬티? 연수 저거 그냥 큰 편인가? 모르겠다. 사실 안무 연습실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그냥 어디서든 내가 노래만 할 수 있으면 돼. 시설 많이 좋아졌죠. 나 때는 화장실에서 노래 연습하고 얼마나 평가지 준비했는데. 연습실 청소는 따로 안 해요 저희가. 그 해주시는 분이 밤에 오시더라고요. 잊고 지나게 나무 앞에 이 백현 선배님의 놀이공원 노래입니다. 이거 듣고 우리 오늘은 빠빠이 합시다. 다음 주에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 수 있어요. 만들 거예요. 올 수 있어요. 연수 천장에 MLD 보면 애사심이 넘쳐나.
처음에 당황했는데 그냥 뭐 대표님께서 하고 싶으셨나봐요. 근데 저도 편하게 생각해요. 조명이 흰색이어 차라리 낫지. 예, 소속사 엠블럼이라고 해요. 이제 컬러가 핑크색인데 핑크색이었으면 조금 그래서 흰색인 게 다행이지 않을까요? 핑크색이었으면 조금 연습실이 아니라 살짝 팝업 스토어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연습실에는 조명이 많으면 안 돼요. 눈이 아파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딱 물이 밝아지는 조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 연습할 때 우리 연습하거나 틱톡 찍는데 MLD 그 정관 뭐라고 하지? 그 철자 그 조명 알파벳 조명이 핑크색이었어 봐. 나는 지금 사옥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깔끔한 거 캠이냐 회사 옥상 자주 가? 아니요 덥습니다. 저 요즘 진짜 안 움직여요. 그냥 계속 그냥 노래 연습할 수 있는 데에서 노래 연습하고 여기 레슨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숙소 있고 빨간 연습실 맞아 빨간 연습실도 있어요. 빨간 연습실도 이뻐요. 거긴 불 끄고 백조명만 키면은 되게 은은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왜 빨간색이야?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너 어제 인스타 노래 부른 건 너 방이냐? 네, 제 방이에요. 아, 스마일이요. 이모티콘. 저도 근데 그거 언제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마일 그 이모티콘 언제 생겼는지도. 아, 저번에 이제 자전거 타고 원래 이제 그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타고 갔는데 이제 신호가 오른쪽이었어 가지고 이제 자전거 타고 오른쪽으로 갔죠. 근데 봤는데 어? 제가 그때 인스타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회사 안에 카페도 있냐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1층에 이제 지금 물론 공사가 되고 있지만 카페가 생긴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프라이즈 친구들 그래요? 저도 좋아해요. 귀엽잖아요. 파악했다 생각했을 때 파악이 안 된 거다. 에데바이스는 몰라. 나의 진짜 모습.
멕시코 같이 난 여권 케이스 그거 계속 들고 다닐 거야. 혹시 알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지? 저는 말리지 않을게. 한복 한복 봤어 봤어. 우리 애들 맛있어 이겼다 예. 아니 멋지네. 엘리베이터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제 운동해야죠. 전 제이니까요.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도 푹 쉬고 주말에 라디오라도 켤 수 있으면은 켤게요. 이제 우리 엘리베이터도 주말이니까 행복한 주말 보내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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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으로 올 거야 언제 올지 몰라 안녕 안녕 다들 꼭 쉬고 다음에 또 캘게요. 그래도 라이브 되게 열심히 온다 나. 얼마나 어? 생각 때마다 올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데. 안녕 다들 주말 푹 쉬어요. 나도 주말 푹 쉴게. 안녕.